안녕하세요. 오성 황금향 농원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내일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2차 추비 얼른 주라고요. 홍산 마늘에 2차 추비 주려고 나왔습니다. 마늘이 이제 조금 10월 중순에 심은 마늘은 이렇게 좋고 저쪽으로 갈수록 늦게 심은 마늘은 안 좋은데 그냥 이번으로 이제 벌마늘 예방을 위해서 요거까지 2차 추비 끝내려고 합니다. 요거 홍산 마늘 요거 두 두럭은 그래도 일찍 심어서 좋은데 갈수록 저쪽에는 잘고 냉해를 입어서 이렇게 빈자리도 조금씩 보이고 그러지만 지금 이제 요거 주고 이제 유황 오복이 유황이랑 나노를 주면서 뿌리 활착이랑 냉해 예방되게 해줄 거예요. 1차 거름 준지 12일째인데 지금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지금 얼른 지금 이제 주고 요번으로 2차 주는 거 끝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황이랑 다른 거 영양제 좀 조금 주면서 요 늦게 심은 거랑 요거 이제 밸런스 좀 맞추고 지금 요게 3일 전에 오복이 유황이랑 영양제를 이렇게 섞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잘 자라는데 그것만 앞으로 이제 두번더줄 거고 한세번 정도 줄 거고 이제 거름은 지금 이번에로 마지막을 마무리를 지을까 어쩔까 하고 지금 저쪽에 적은데 저기는 한번더 줄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에도 NK 비료 한방 비료로 줄 거고요. 지금 이제 유황은 오복이 유황으로다가 주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살충 살균 그런 효과까지 다 있어서 그걸 할 거고요. 차이가 저렇게 나죠? 그래도 좀 낫고 여기 그나마 11월 중순에 늦게 심어서 아직도 이렇게 적어요. 열심히 영양제 좀 주고 이렇게 할 거고 여기는 6년 된 열무를 끼얹었는데 이렇게 잘 나고 있네요. 여기까지는 여긴 배추씨앗. 두드러군 홍산마늘 주화랍니다. 오 여기다 이쁘게 크네. 그리고 이런 풀을 얼른 또 뽑아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이제 얹어주겠습니다. 요거 추비 한 방. 이제 질소 15, 인산은 0이고 칼이 15, 칼슘 12, 마그네슘 2. 요거 이제 추비 한방 요거로 이제 먼저 한번 주고 이번에 또한번 그러면 주겠습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세 번을 나눠줘야 되는 건데 요거 이제 한포 가지고 이제 세 번에 나눠서 3차까지 주려고 했던 건데 그냥 2차만 주고 벌마늘 혹시 벌마늘 생길까봐 2차까지만 주는데 조금 더 주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끼얹어주면 뭐 좋긴 한데 많은 거 그냥 후를 위로 끼얹어줘도 이제 비가 바로 와서 다 씻겨 내려갈 거니까 괜찮을 듯 싶어서 쉽게 이렇게 후를 끼얹어줘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 좀 제가 이제 또 이제 오복이 유황이랑 나노 씨좀 주면서 이제 관리 좀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저 끝에까지 가서 이제 홍산마늘 주화 있는 데랑 요런 데는 조금 비료를 조금 덜 주고요. 거기는 조금 이제 아직 이제 덜 자란 데는 조금 덜 주고 요 남았어요. 남아서 이제 이쪽으로 이쪽에를 여기는 조금 더 주겠습니다. 처음 줄때 이쪽에 조금 덜 줘서 좀 남은 거 가지고 더 주고요. 여기는 이제 마늘도 좀더 크니까 거름도 조금 더 주는 겁니다. 이렇게 쓴지 다 썼으니까 조금 더 주고요. 지금 제일 먼데 이렇게 풀은 계속 뽑아줘야 되고요. 냉해를 입은 거네. 요거 지금 여기서 한 번째, 두 번째인데 요걸 살아나나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여기다 다시 심어놔 보겠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다시 내리나 요만 재밌는 게 내리나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심어놔 보겠습니다. 이건 이런 거는 엄청 튼튼해요. 뽑히지도 않고 이렇게 가끔씩 좀 나옵니다. 아직도 이렇게 삐져나오게 비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네. 야, 여기도, 어우, 이거를
몰랐네. 몰랐어. 이렇게 풀 한번 더 뽑아줘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병반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답니다. 아주 깨끗하고, 요거 비료 같은 건 요거 좀 들어갔어도 이거 비가 밤에 많이 온다니까 지금 이렇게 견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추비는 2차 추비로 요거 끝이고요. 혹시 이제 작년 여름, 작년 봄에 봄부터 비가 계속 와가지고 벌마늘이 많이 생겼는데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열흘에 한 번씩 오복 이왕하고 나노 씨를 줄 거고요. 요건 이제 늦게 작년 11월 중순에 심은 요 집 앞에 화분이랑 요런 데 심은 거라서 이제 아직 어려요. 그래서 요 마늘은 10월 한 10일경 전에 꼭 심어야지. 이거 11월 중순에 심었더니 이렇게 홍산 마늘 주한데 인제 삐져나오는 것도 있고 많이 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경험 삼아서 이렇게 할 거고, 요거는 코끼리 마늘 주와 온실에 뒀던 걸 내놓은 거고요. 여기는 우리 보물창고 오만 잡동사니가 다 심어진 요 앞에 틀밭, 여기 슈퍼 백도라지 원래 밭인데 작년에 제가 걸음을 많이 해가지고 다 죽은 자리에 지금 시금치, 쪽파 이렇게 심어져 놓고 가을에 요 옆에다가 홍산 마늘 씨를 후를 막 그냥 껴줬어요. 그랬더니 좀 너무 얕아가지고 너무 늦게 심어서 이렇게 잘 안 났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요거 경험 삼아서 이제 잘 이제 해가 일찍 뿌려야지 무조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관리 잘해서 요건 종자로 쓸 거니까 이제 마늘 다 이제 캘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실 옆에 슈퍼복분자인데 지금 막 이렇게 눈이 막 트고 있네요. 비를 맞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요 비 온 뒤 지금 제가 요거는 가본 건데요. 요거는 옆집 마늘인데 이건 종자가 제주도 만홍이라는 종자라는데 참 좋네요. 올해는 요거 좀 심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